안녕하세요, 김자유입니다. 오늘은 제 미국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미국 이야기는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됐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5학년 때 캐나다로 5주 동안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때 가장 정말 행복했던 시기였고, 느낀 게 해외가 무섭거나 내가 두려워해야 될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거구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대원 외중인가 거기를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 라는, 되게 가볍게 이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라도 파보자 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학교를 붙여놨는데, 저희 가족이 굉장히 선택이 빠른 편이에요. 변화도 빠르고. 그래서 아빠와 함께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가기 전에 유럽을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인천공항에 새벽에 이제 아빠랑 엄마랑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야, 너는 미국이 왜 가고 싶니? 했는데, 이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가려고 그랬지? 정말 생각해보면 그때는 열정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정말 깊숙이 이거에 대한 뎁스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미국을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찾게 돼요. 미국에 와서,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의 이야기입니다. 미시간에 아빠랑 같이 가게 됐는데, 이때는 좀 자기 생각을 기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책도 읽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더라도 그냥 이렇구나 라는 거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여기 내 생각을 더하고,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붙이면서 좀제 생각을 찾아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원래는 아빠가 아메이를 하니까 별로 얼굴도 자주 못 봤고, 밥도 정말 한 일주일에 한끼 같이 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세 끼를 같이 먹어야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밥을 먹을 땐 재밌는데 밥을 준비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제가 3시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말 피곤하고, 왜냐면 학교에서 저는 집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3시에 와서 잤습니다. 낮잠을. 낮잠을 1시간 동안 자면 아빠가 와서, 자유야, 운동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사실 오전에는 골프 치고 놀았거든요. 책 읽고. 저는 공부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저를 어찌저찌 깨워서 운동에 가는데, 전 지금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게 나를 이렇게라도 깨워서 같이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거 할로윈 때예요. 미국에 와서 여기에 적응을 못하지 하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적응을 너무 잘했어요. 애들이 너무 잘 대해줬고. 그래서 온지한달반 만에 애들이랑 할로윈을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떻게든 흘러가서 내가 적응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미국 문화를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기였어요. 세 번째는 미식 축구예요. 저는 사실 미식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격해 보이고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냥
헬스만 했었고, 아빠랑 같이. 제가 운동신경이 정말 없거든요. 희망이도 정말 없지만, 저는 정말 몸을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골프도 잘안 맞았고, 그랬는데, 미식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희 고등학교 마지막 주 파이널 경기였어요, 이게. 이게 고등학교 경기인데,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문화도 있구나.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사실 졌으면 미식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멋있게 우승을 하면서 이런 형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운동을 하고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게 굉장히 임팩이 셌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에 오자마자 미식축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알던 거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조금 설렁설렁 하다가 시즌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학교, 7시, 사실 7시 반에 도착하면 코치님이 화를 내요. 그래서 7시에 한 10분에 도착을 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그렇게 첫날에 가고 엄청 뛰었어요. 800m를 전력 질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전 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들었던 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이지? 이거를 왜 나와서 하고 있지? 지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몇달 동안.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5번씩. 그래서 저는 이 열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던 거예요. 사실 한국에선 스포츠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스포츠가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작해 보니까 이것도 되게 낯설었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를 하게 됐는데 되게 다양한 체형들이 있어요. 미식축구에는 마른 사람도 필요하고 빠른 사람도 필요하고 굉장히 뚱뚱한 사람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체형을 포용하는 스포츠구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얘기를 오래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2주 전에 실리콘밸리 부트캠프라는 여름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내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룹끼리 이거를 피치를 해보고 투자를 받아보는 그런 캠프였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브라질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느낀 건 브라질 학생들은 노는 걸 정말 좋아한다를 느꼈습니다. 지금 중간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수영장에서 디제잉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친구를 모래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 애들을 전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좀 노래방도 가보고 몇번 놀아봤지만 브라질 애들은 정말 놀줄 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소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 애들은 놀줄 아는. 그리고 맨 왼쪽에 사진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사실은 프로젝트 집중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같이 있었던 경험은 여기에 같이 있었던 브라질 형들이었어요. 저는 룸메이트를 정말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형과 오른쪽에 있는 형이 제 룸메이트였는데 이 형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줬었어요. 이두 형이 이제 브라질에서 사업을 이제 하는데 한 명은 18살이고 한 명은 19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 나는 여기 공짜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짜로 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형들이 브라질에서 수백 개의 팀을 제치고 자기 사업 모델로 1등을 해서 여기 온 거였어요. 전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왔는데 이 형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기 왔구나 하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이 형들이랑
저녁에 얘기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형들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가난의 대를 끊겠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19살, 18살인데 하루에 정말 잠도 잘안 자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기회를 찾으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회를 찾으러 다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형은 16살이에요. 16살인데 브라질 이 형도 집안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게 잘 살진 않았고. 그런데 이 형은 브라질이 파티 문화가 되게 세대요. 근데 자기는 파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이 형이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가기 시작했어요. 이 형이 파티에 가기 시작했는데 파티를 가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왜 파티에 가는지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파티를 열었어요. 클럽 같이 만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놀수 있게 파티를 열었는데 그래서 이 형은 16살에 한화로 6억을 벌었습니다. 파티 비즈니스로. 근데 더 멋있었던 거는 그 6억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 할아버지 빚을 갚아줬대요. 6억을 다 써서. 그래서 돈이 없대요, 지금. 더 멋있었던 거는 다음 달에 비즈니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시 자기는 벌 거래요. 그런 열정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이 형들도 그렇고, 브라질 이 부트캠프에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열정 있는 형들이구나. 그리고 이 형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 난 미국에서 너무 살고 싶다. 이 기회의 땅에서 내가 뭔가 펼쳐보고 싶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곳에 또 오는구나.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져서 진짜로 결론에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사실 결론이 제가 오늘, 말하려는 큰 메시지가 있긴 해요. 이두 사진이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미시간에 처음 왔을 때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팔로알토에 처음 갔을 때예요. 이두 사진이 제 미국 생활에서 가장 막막했던 시절입니다. 왜 막막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시간 오기 전까지 미국에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여기 왜 왔을까?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내가 밥할 필요도 없고, 빨래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영어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데서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았으면 됐는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팔로알토도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방에 불이 안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깜깜했던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방에 불도 안 들어오니까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돈 내고 약간 독방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빠 방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정말로 제 방에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방 앞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이제 지냈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전등도 사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왜 왔을까는 거기에 가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답할 수가 없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미식축구도 하기 전까지는 왜 하는지 몰랐고, 부트캠프도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미국도 아,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 제 몸을 던져놓고 봅니다. 낯선 환경에. 그래야지 경험들을 하고 왜 왔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낯선 환경에 오셔서 몸을 던지시고 그왜 왔을까를 항상 풀려고 하시는 열정이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낯선 환경에 저를 노출시키면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어, 의자. 예. 자, 이거 하나 가져. 오케이. 같이. 어. 아, 땡큐. 자, 마이크 가져. 마이크 가져. 어. 잘 보이나? 어때? 예. 아,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인데 그냥 어. 그치, 빨리 끝나지. 어, 네. 엄청 빨리 끝나. 어, 쉽지 않다니까. 애들이 그냥 내가 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 그치? 네, 어렵네요. 어렵지.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대화 내용은 제가 그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첫 번째. 원래 이제 자유디가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 이제 존댓말 쓸게요. 김자유군이 원래 유학, 재수해서 중학교 보딩을 합격을 했거든요. 굉장히 들어가는 걸. 그 합격해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자기가 그걸 재수해서 간 거니까. 근데 그거를 바꿔서 알겠지만, 우리 진짜 판단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침 막 시키잖아. 집안은 어떻겠어, 그냥. 늘 변수가 많아. 근데 자유야, 좋은 소식 있어. 나랑 같이 가게 됐어. 그래서 아빠가 껴들어간 거야. 같이 간 거야.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유가 혼자 유학할 수도 있었고, 보딩스쿨에. 지금 또 2년 동안 애들 동생 둘이랑 또 아빠랑 같이 해서 밥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떤 것 같아? 네가 보딩을 안 갔기 때문에 그 보딩스쿨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 보면, 어떤 것 같아? 지금, 생각하는 건, 아빠랑 같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아빠랑 정말 있을 시간도 없었고, 그때 아빠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빠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키운 게 저는 너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나이 때에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이랑 대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정말 40대에 경험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랑 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다들 10대 뿐이고 경험을 사실 잘 하지는 못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아빠 같은 분이 연륜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네. 밥 해달라고 기다리면서 2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에요. 저도 그 대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빠들이 꼭 책을 많이 들어 애들하고 얘기하면 할 게 많거든, 아들인데. 근데 사실 그런 여유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진짜로 아빠를 교육시키고 엄마가 돈을 벌고 애들이 집안일을 하면 집안이 잘 돌아간다.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조금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밖에서 어떤 정보나 교육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자, 자유, 그 나를 바꿀 자유하고 탁월한 발견 봤지? 네. 어땠어? 사실은 미국에 오기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정말 미국에 오기 전까지 지식 습득하는 뇌였기 때문에. 근데 나를 바꿀 자유에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를 만든다를 정말 미국에 가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낯선 환경에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요새 밤에 늦게 들어오잖아, 친구들하고 논다고.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네가 다녔던, 같이 다녔던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미국 가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교육 시스템을 다 논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미국에서 간 친구들, 그 미국에서 만난 그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 뭐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다른 것 같아? 가장 다른 점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한국 애들은 스포츠를 정말 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적으로. 근데 애들이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애들의 차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이런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통은 이런 수학이나 국어나 역사나 다 이거를 외워서 시험에 내가 얼마나 잘 외웠는지를 증명을 하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정말 에세이를 많이 쓰게 시켜요. 내 생각이 어떤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에세이를 정말 쓰기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학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역사를 봐도, 아,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사실은 외우면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문의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에세이를 쓰면은. 네,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챗GPT 많이 이용했는데 얘는 별로 안 이용하더라고. 나는 좀 약아가지고 학문 본질 이해할 시간이 없다. 나는 난 때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픽업을 가면 얘가 아침을 안 먹고 가요. 왜 안 먹고 가니 운동하는데 가면 다 토한대요. 근데 다 토하는 걸 예측하면서 아까 전에 열정 얘기했지만 뭐가 그렇게 가장 짜릿하게 만들었을까? 그걸 아까 전에 뭐 열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슬라이드 할 땐 얘기가 잘 안 나오지. 근데 무엇이 그렇게 너를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너를 드라이브를 걸게 할까? 그 분위기인가? 그렇죠. 분위기. 왜냐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헬스장에 가서 그냥 가만히 서서 핸드폰 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운동하고 있는데 나 혼자 농땡이 피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저를 움직이게 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내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풋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팀원들이랑 운동을 해보고 내가 이런 무게도 내가 밀어보고 하는 게 아, 오늘도 내 자신을 뛰어넘었구나 하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건데 네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잖아. 그치? 아니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고 아빠랑 살고 엄마랑 떨어져 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 떨어져 살면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우린 실제로 떨어져 살았으니까 엄마가 한국에 있고 뭐 돈을 감사히 보내주시고 우린 그걸 아껴서 쓰고 그렇지? 아빠는 오전에 골프 치고 놀고 또 오후에 그렇게 사는데 요런 과정을 아들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 이런 가족의 모습들. 일단은 우리 가족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사실 떨어져 지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동생들은 정말 힘들어 했었죠. 엄마랑 같이 못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면 언니랑 같이 못 있거든요. 사랑이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냥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도 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많은 짐이 됐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 이런 짐도 내가 좀 덜어주고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시 만났을 때 더 소중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은 가족이 같이 항상 붙어 있으면은 소중함을 잘 못 느껴요.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하거나 학교를 많이 바꿨었는데 왜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떠날 때 생기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왜 이때 딱 이렇게 친구들이랑 딱 친해질 시기에 이사를 가게 되고 왜 항상 이럴까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금도 있어요. 계속 항상 있었는데 떠나야 할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떠나야 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희망이가 이제 6학년인데 초등학교를 6개를 다녔더라고. 내가 군인도 아닌데 6번을 전학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집안은 아주 바른 얘기고요. 별난 집안이야. 애가 초등학생인 6학년인데 학교를 6번 옮겼다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죠. 그렇게 살면서. 사실 우리는 중심이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애들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었거든. 우리 중심보다는 우리 사업 중심이었지. 우리 사업 중심보다는 아메가 추구하는 가치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따르다 보니까 그게 일반 틀에는 안 맞았는데 그 가치관에 계속 행동하다 보니 애들은 정신없어 보이고 얘네 또 어떻게 하고 또 이 집안은 뭐 붙었다 붙었다 그랬다 그랬다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든 건 이유 없는 고통. 참아야 될 거는 이유 있는 고통.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저 말고 얘한테 뭐 궁금한 뭐 아직 뭐 배우기 좀 혹시나 뭐 이런 거 모르고 있어. 제가 뭐 컨트롤할 건 아니니까 그냥 잘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정리하면 뭐 저하고 그 아들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전 이걸 통해 쉬어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도 보통 집안이잖아요.
보통 그냥 직장생활 아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있고 무엇이 생각들을 키워나가고 삶을 변화시켜 나갈까 하는 그 처음 시발점은 무엇일까 하는 건 뭐냐면 낯선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낯선 선택.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나를 바꿀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훈 같은 거지. 그냥 한번 바꿔본다. 그리고 아까 자유가 얘기했듯이 가기 전에는 모른다. 사람들 여기 생각하지만 가봐야 안다. 해봐야 알고 만나봐야 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 자기가 어떻게 살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오픈 퀘스천이니까 그 열린 상태지만 저는 지가 키울 수 있는 지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본인이 가진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잡을 갈지 저는 아직 그거까지는 관여 안 하겠지만 아마 본인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너 이제 좀 미국도 가고 그러는데 네가 앞으로 살고 싶은 방향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야 너 좋아하는 걸 찾아야지 네가 아까 전에 손석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너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일단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아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행복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미국에 가서 다시 해본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정말 행복할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한국에 있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불편했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행복했거든요. 나도 나도 아 정말 그래서 행복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나를 계속 뛰어넘든 아니면은 내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든 그런 식으로 제 행복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왜 한국은 다 풍요로운데 불편할까? 왜 미국은 없지만 그럴까? 결국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미 부여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한국은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좋습니다. 좋아요. 같이 있는데 좋죠. 이제 만났는데 좋지. 싫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하지만 뭐 안에서 그 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잠깐만 인사 크게 드리고 내려가고 예, 인사드려. 감사합니다.